그거는 그냥 나 혼자만의 고통이니까 남들은 모르죠. 이렇게 심하게 아픈지. 이 다리가 지금 오자로 많이 휘었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휘더라고요, 이게. 제가 벌이가 좋았더라면은 서로 도학원 살 수 있었을 텐데 씹어서 한 38년 동안 고생만 많이 한 거죠. 뭐. 제가 아빠가 핸디캡이 있다 보니까 거의 생활을 제가 벌어서 생활했거든요. 지난주에 그 어머님의, 네. 지난날 어머님의 사연을 우리가 봤죠. 예. 오늘 케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비교적 나이가 이렇게 많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무릎이 완전히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라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보통 강한 환자들이 7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 같은 11.6으로 굉장히 높아서 아마 10%에 따라 400, 500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서 옆에서 잘 지켜보면서 아마 수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이 관절이 안 좋으면 결국 운동을 못하고 잘 못 걸으니까 당이 더 높아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돼요. 다리가 많이 휘셔가지고 보행 자체가 이렇게 뒤뚱뒤뚱 거리시고 있거든요. 양쪽에 인공관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11자로 쫙 펴지시면은 보행도 훨씬 원활하고 이제 편하게 걸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병이 좀 있으신 분들은 수술할 때 네.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죠, 원장님? 네, 수술 과정보다는 이제 수술 전에 검사해서